올해는 사실은 대운이 들어와 있는 해예요. 근데 대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올해 대운은 내년에 받을 대운을 대비해서 들어오는 해. 그래서 아주 좋다기보다는 그냥 좋고 나쁘면은 평이한 대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빈 대운이라고 하지. 근데 일반 뭐 철학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뭐 애기 무당 분들은 대운이 들어오면 다 좋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대운인지 아니면 가짜 대운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오시는 손님들 같은 경우는 올해 대운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빈대,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껍데기. 껍데기만 있는 대운이라서 그렇다고. 올해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대운은 아니지라도 올해는 내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길한 해고, 혹시 자리를 바꾼다면 문서를 잡는 것도 괜찮다. 올해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올해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뜻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 마음먹은 대로 갈수 있는 과정을 연결시켜 주는 해다. 그러니까 올해는 귀인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또한 한편 반대편으로는 귀인 때문에 내가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많이 많이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을 위한 해이기 때문에 혹시 뭐 자리를 바꾸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있어요. 있어. 시험 다시 보려고. 어쨌든 올해는 자리를 바꾸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리를 바꾸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일단은 뭐 시험을 만약에 본다면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는 자리를 바꾸는 것도 길하고 문서를 잡는 것도 길한 해기니까 어쨌든 지금은 음력으로 2월이지만 음력으로 6, 7월 넘어가면서 운이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내년 운이 굉장히 좋은 운이라 그게 올해도 어쨌든 빈 운이지만 어쨌든 대운인 건 대운인 거니까 이 내년 운이 미리 후반에는 미리 넘나들어. 그래서 더 좋아. 그리고 원래 기준님 같은 경우는 사주가 굉장히 세세요, 사실. 우리 같은 사주이긴 한데 눈을 보면은 조상신이 눈에는 신명이 있어.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니까 뭐 전설이든 뭐하든 어쨌든 대대로 내려오는 게 단군의 자손이니까 단군은 옛날에 하늘에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자손들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엄밀히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저기 그좀 사주가 센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 공무원 쪽으로 가 있으니 그래도 큰 풍파는 내 인생의 큰 풍파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면 아마 우리 기준님도 좀 파란만장해야 돼. 원래 사주 그냥 기본 사주로 보면 내가 내 몸으로 일어나야 되고 내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귀인은 있다 하더라도 되려 배신이 많이 따르고 남을 믿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어도 남자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두고 남자친구 만나면 남자가 배신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있는다 하더라도 부모 도움받는 것보다는 받는 것보다 내 스스로 일궈낸 게더 많으니 사주 자체는 그냥 외로운 사주다 보니 그나마 공직에 있는 것도 괜찮으니 그렇게 뭐가 걱정이겠느냐.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는 10년에 한 번씩 오는 성주 대운이긴 한데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나쁜 해는 아니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한 가지 소원은 올해가 됐든 내년에는 그래도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으니 그래서 힘내서 다시 뭐 시험 뭔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더라도 기쁜 소식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시거든. 일단 운은 새해 운은 여기까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저는 약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이 외롭고
좀 저도 가정적으로 좀 안정하고 싶고 친구들도 보면은 결혼 잘한 친구들도 많고 해서 부럽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저를 배신하거나 그러니까는 그래. 주위에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할 그거예요?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 저는요? 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예전에 지금 우리 기준님은 모르겠지만 부모 어머니 집안 쪽인지 아버지 집안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쪽 집안 위에 조상 중에는 분명히 우리 같은 사람이 계셔야 되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돈의 팔촌의 16촌까지 두들겨 봐야 되는데 그중에 그러니까 무당이 되신 분이 하든지 무당일을 좀 하셨던 무업을 하셨던 분이 계시든지 아니면 스님으로 프로 같은 분이 계시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야 지관 그러니까 묘자리 보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는 그세 분들 중에 한 분은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에 한 분은 계셔야 돼. 왜냐하면 기수님은 다른 거는 외로운 거 빼놓고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성공할 확률이 많아서 괜찮아. 단지 외로운 거 빼고는 그리고 왜 그러냐? 기준이는 모르겠지만, 아까서부터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내가 봤지만, 항상, 우리 기주 옆에는 항상 하얀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항상 따라다니셔. 응? 그러니까 그 조상이신 것 같아. 대자손 잘해주려고 항상 옆에 따라다녀. 그래서 내가 일적으로는 일하는 것도 똑소리 나고, 성격도 깐깐해가지고 내가 한번 일을 맡으면 성공하고 칭찬받고 다 하는 건 좋은데, 단, 인간이 다 모든 게다 갖춰주지는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만나도, 기주가, 아유, 이제 나너 싫으니까 우리 헤어지라고 말하기보다는, 남자 속에서 먼저 튕겨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 맞아요. 제가 먼저 헤어지자 한적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먼저 나간다고. 네, 맞아요.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서 나가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들켜서 나가든 안 들켜서 나가든, 맞아요. 어쨌든, 네. 그게 길어야 남자를 만나도 길어야 3년을 못 가. 빠르면 1년이고 길면 3년인데 그 이상 넘어가기가 힘들어. 그러니 다 떨어져 나간다고. 제 성격 때문에. 그렇지. 그 성격을 그걸 고칠 수가 없잖아. 타고난 성격인데. 그러니 일단 사회가 자네 그 사주 자체가 외로워서 모르겠어. 결혼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 내가 뭐그 혼인 나도 혼인 성사시키는 곳을 많이 해줘서 그런 걸 많이 해봐가지고 많이 시집 장가를 못 가는 사람들 많이 해주고 했는데. 우리 기주 같은 경우는 참 까다로워서 해줘도 반반이라 별로 안 하고 싶어. 그만큼 가능성이 없다고요? 굳이까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지금 30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40대 넘어가서 잠깐 비추긴 하지만 자네랑 같이 살 남자는 자네를 완전히 찐 눌러야 돼. 아, 저보다 더센 기가 사람이요? 세가지고. 자기가 옆에서 자네가 아무리 냥냥냥냥냥 거려도 진짜 부처처럼 속에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오고 울어도 꿈뻑꿈뻑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면 휘둘려서 힘들어. 저한테 휘둘린다는 거죠, 그렇지. 남자들이. 그러니까 튕겨 나가는 거예요. 사귀다 보면 처음에 6개월이나 7, 8개월 동안은 좋아 죽지. 그러다 점점 남자들이 똑같이 아마 자네랑 떨어지는 남자 똑같이 하는 말.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야 되지? 그러니 그건 누구 탓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네를 도와주는 할머니도 굉장히 깐깐하고 예의 바른 분이고 정갈하신 조상들이 정갈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깐깐하신 분들이 많으니 자손이라고 어디 가나. 옆에 있으면서 내 자손 잘 돼야지 하면서 붙어 다니면서 잘해주는 거는 좋은데 글쎄 혼사는 일단 많이 빌어줘야 되고. 아 빌어야 제가 빌어야 아니지 돼? 무당이나 누가 누구든 빌어줘야 되겠지. 다른 분들이? 본인 스스로 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중이 재물이 못 갈까. 그러니까 많이 빌어줘야 되고 그리고 일단 뭐가 어찌게 됐던 공간에 뭐 나중에든 지금이든 굿은 한 번 정도는 꼭 하셔야 될 거야. 뭐 이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시집을 못 갈까 무엇 때문에 아니면 무언 조상이 그럴까 만약에 조상이 문제면 아니 그런 경우 있어. 아, 젊어서 객사한 조상이 많으면 또 시집 장가를 못 가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조상도 어차피 귀신이야. 그치? 네. 조상도 귀신이야. 그리고 우리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폐가 가가지고 귀신을 홀린 것도 그 귀신도 남의 집 조상이야. 그쵸? 네. 그러니까 어차피 조상이 귀신이니까 내가 젊어서 결혼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가고 죽었으면 그 원도 얼만큼 많고 한도 얼만큼 많겠어. 그게 자손, 그 밑에 자손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아직 그냥 저물어만 보면 그냥 할머니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도와준다는 것밖에 아직 난 모르겠어. 응? 그러니 언젠일지 모르지만 자네가 꼭 뭔가가 필요하다면 한 번 정도는 굿에서 이 원인이 뭔지 만약에 조상의 원인이라면 그 굿에서 해결해 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원래 결혼을 못한다라는 사주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남자 인연이 전혀 보이질 않아. 그러니 저기 일단은 좀 보고 40대 초반에 살짝 비추긴 하지만 그건 아직 장담은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이라 장담은 하지 못하니까 일단 현 생활에 더 집중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아. 아, 그러니까 결혼이나 이런 거 배제하고 그냥 제 사회적인 명예나 그냥 그 성취만을 해서 올인하라는 일단은 거죠? 거기다 올인하라고. 왜냐하면 지금 주위에 남자가 없는 데다가 남자친구 사귀어도 이게 그러니까 자네가 얼굴이 뭐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성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보자. 일단 사주상이 성격이 안 좋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만 안 좋은 거지 다른 대외적으로 엄청 저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당연하지. 네. 그건 왜 그러냐. 자, 시계 부부들이 이런 부부가 있어. 밖에서 정말 비즈니스 잘해. 근데 집에 들어오면 개판이야. 그걸 생각을 해야지. 그치? 어떤 남자들 집 안에서는 잘해. 뭐 부인과 자손과 무슨 자식 부인한테 너무 잘해. 근데 밖에서는 칠레레 팔레레 가지고 뭘 하더라도 맨날 욕 먹어. 그런 이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저런 부류가 있어. 내가 자네한테 성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일 깐깐하게 하고 꼼꼼하게 뭐 하나 틀린 게 없고 칭찬받는 네. 사람이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지. 근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 남자친구를 만나면 남자친구의 결점 하나가 눈에 거슬리면 그 맞아요. 꼴을 못 보는 네, 거야.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거를 잔소리를 엄청 해대게 돼. 그치? 처음에는 안 해. 그냥 처음에는 좋으니까 안 한다. 그러다 슬슬 시간이 지나. 지나다 보면 그게 계속 참다 폭발하는, 이제 꾹꾹 누르고 있다가 이제 슬슬 이제 발동이 걸리지. 하다 보면 그거 갖고 싸움이 나. 네. 그러다 보면 그게 때문에 튕겨나가. 그러니까 내가 자네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거를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는 사회생활하는 성격대로 하시고 가장 네. 좋은 건 남자친구한테는 또 남자친구만의 또 풀어줄 수는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 자네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성격이 아직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야 돼. 직성이 그래야지 속에서 이게 확 내려앉는데, 이거를 참아두고 담고 있다가는 뭘 먹다가도 체하거든. 그러니 남자가 자네 마음에 들 줄 완벽한 성격의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인연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인연줄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보이고, 40대 초반에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 혹시라도 남자를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가장 해야 할 일이, 남자가 단점이 많아도 그걸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를 닦으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결혼하셔도 결혼 생활이 편해. 결혼했는데도 부인이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딱딱거리고 짹짹거리고 계속 뚝딱거리고 싸우면 남자 밖으로 돌아. 밖으로 돌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이상한 여자 따라 또 눈이 와가지고 칠렐레 팔렐레 돌아다니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네 성격에 그걸 받아주나? 당장 이혼하든지 옷을 갈기갈기 찢어놓든지 해야지? 그러니 공사 구분을 잘 하시면 돼. 공적인 일은 퍼펙이야. 너무 잘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난 아무 얘기도 안 해. 항상 칭찬받으니까. 저 좋은 데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더 위치를 더 높일 수 있어. 근데 사적으로는 빵점이야. 왜냐면 공적인 걸 그대로 사적으로 옮기니, 그 어느 누가 그거 피곤해서 살겠냐고.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더 잘할 거야. 네, 맞아요. 응. 그러니까 도를 닦으세요. 마음의 도를 닦아야지 네. 남자친구가 생기고 결혼도 한답니다. 그걸 도를 못 닦으시면 어려워.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혼해. 네. 그러니까 그 도를 닦아야 돼. 마음의 도를. 그래야지 괜찮아. 정말 일꾼으로서는 최고야. 우리 기준은. 그래서 내가 거긴 말안 해. 그리고 내가 뭘 성취하려고 하면 성취욕도 굉장히 세고, 내가 뭘꼭 해가지고 이걸 해내야 돼 하면 그런 거는 굉장히 강해. 그래서 다 좋은데, 단 공적인 성격을 사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지. 그래야지 남자도 오래 붙어 있고, 얼굴이 미워서도 아니고 단지 성격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에 그거를 잘 접어서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도, 남자를 혹시 만나게 되면 속에서 앞으로는 천불이 나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차라리 폭발할 게 없으면 혼자 어디 산에 가셔가지고 고함을 야이 쌍무새끼 개새야 소새야 하시든 노래방 가서 고함을 지지 거기서 풀지, 남자 앞에서는 그러지 마요. 그렇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 남자가 있어도 다 튕겨 나가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도 원하는 거잘 성취하시고, 내년에는 괜찮으니 더 좋아지시니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을 보시나? 제가 지금 그러니까 국어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일하다 보니까는 너무 약간 수준이 그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7급에 해서 시험 준비해서 올해 다시 보거든요. 어쨌든 올해 아니면 내년에 될 거니까. 아, 정말요? 그런 건 잘해. 아니, 나한테 감사할 게 아니야. 그게 나는 자네 성격은, 난 누구를 예를 들어서 라이벌 했으면 그걸 이기고 넘어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잘해낼 수, 반패서라도 하는 성격이라 잘해낼 수 있는데, 아무튼 남자를 사귀려면, 아무튼 사귀는 남자한테는 좀 죽여요. 그래야지 돼. 알겠습니다. 또 궁금...